주머니에서 이 네모 알을 꺼낸 거예요. 주머? 아유, 이건 대형 사고인데. 바지 밑단으로 빠진 게 아니라 주머니에서 나왔다고요? 부딪히면은 저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어려운 시사 상식을 쉽게 풀어보는 시간 시사 깨끼. 함께해 주실 여도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도현 기자입니다. 반응이 옆에 개그우먼 기자 같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기자 맞으시잖아요. 기자 맞죠. 저 기자 되기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죽을 똥 쌀 똥? 뭐 그렇게 다 쌌던 것 같아요. 다 쌓았습니까? 네. 자, 그럼 오늘의 시사 깨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차에 부딪혀서 네모가 빠졌다. 25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꼭 아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모두 당할 수가 있거든요. 뭐가 빠졌을까요?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할아버지가 주택가에서 차에 부딪혀서 일어난 일이에요. 틀리? 아, 틀리. 틀리. 25만 원이지 한번 볼까요? 네. 너무 평범한 답변이었죠? 네. 힌트를 드리자면요. 단어의 끝글자는 R입니다. R. 그러니까 이게 이거 빠지면은 25만 원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부딪혔는데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이 네모 알을 꺼낸 거예요. 주머? 아유, 이건 대형 사고인데. 주머니에서 이게 빠질 정도면? 바지 밑단으로 빠진 게 아니라 주머니에서 나왔다고요? 부딪히면은 저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50만 원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면 2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어야 됩니다. 뭔데 그게 50만 원이나 해요? 두 개가 하나인 겁니다. 그게 무슨 알인데요? 네? 그 무슨 알인데요? 영어로 하자면 파이어 에그라고 좀 표현을 그 한국어로 번역해서 제가 이해한 거 맞습니까? 환이라고 하죠. 지금 네. 이게 왜 그 이야기가 그렇게 가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 fun. 펀? 펀? 아,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정답은 네. 안경알입니다. 안경알. 그러니까 이게 신종 알치기 수법이라고 해서 사기 수법이에요. 사고 났다고 안경알 부서졌다, 현금 그냥 주고 가라 이러면 절대 현금 주지 말고 보험 처리하러 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다음 중 전통주가 아닌 건 뭔지 맞춰보면 됩니다. 앵커는 술 좋아하세요? 아, 술 좋아하죠. 좋아하는 술 있으세요? 좋아하는 술? 입술? 윗입술, 아랫입술? 안 가려. 좀 가리세요. 자, 1번 원소주, 장수 막걸리, 토끼 소주, 청하, 샤토 미소, 로제, 스위트 와인. 5번 같은 경우에는 숨겨놓은 겁니다. 뭘 숨겨요?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함정 같은 거죠. 아, 낚은 거다, 제작진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청하. 4번 청하? 4번 청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전통주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와 얼이 담겨 있는 또 이제 그 점점 내려오는 그런 기술로 또 이제 곡물과 과일들로 만든 게 전통주가 일단 뭐냐면 장인이 만들거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지역 쌀, 그 지역 농산물로 만들거나. 그렇죠, 그렇죠. 뭐 농업 경영 단체가 만들거나 이 세 가지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청하도 우리나라 재료 가지고 만들면 전통주가 어떻게 보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청하를 답이라고 찍으세요. 그럼 저는 그 옆에 있는 샤또 미소로제 스위트 와인으로 하죠. 틀렸습니다. 정답 좀 충격적인데요. 장수 막걸리입니다.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저도 내면서 안 되더라고요. 와인은 전통주인데 왜 장수 막걸리가 전통주가 아니야? 궁금하죠? 이거 너무 이거는 어려운데? 우리나라 농수산물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 와인의 경우에는 충북 영동에서 난 재료로만 만들었어요. 장수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100% 우리 쌀이 아닙니다. 수입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전통주로 분류가 안 되는데 전통주가 되면 온라인에서도 팔 수 있고 세제 혜택도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기준이 앵커도 이해가 안 될 만큼 지금 아리까리 하잖아요. 좀 어렵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좀 고쳐야 된다라고 계속 지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뭐 개선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뉴스페이스를 통해서 좀 개선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 회장이 아닌 사람은 우리나라 분들입니다. 3번. 아, 3번? 3번 부회장입니다. 저분 부회장입니다. 저런 상들이 있습니다. 쥐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쥐상들은 좀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너무 쥐 아닙니까 두 분? 쥐상합니다. 죄송합니다. 쥐상합니다. 1번부터 일단 어느 계열에서 일을 하실 것 같은지 약간 좀 식품?
음식을 좀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맛에 대한 디테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그럼 푸근하다. 예, 아무래도 또 이제 맛있는 음식을 드시니까 이번은 약간 뷰티 쪽. 피부도 반딱반딱하시고 웅장을 입고 있는 이 컬러감이 네. 뭔가 좀 뷰티 쪽에 4번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아 너무 요즘 핫스타시잖아요. 확실히 그렇죠? 회장이다? 네, 네. 오케이 그럼 패스하고 5번. 아유 5번도 너무 아 너무 확실하다? 네네 지금 또 잘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아니면 2번이라는 건데 네. 누구로 가시겠습니까? 전 2번 하겠습니다. 2번? 네. 저분과 같이 일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아 조금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왜요? 좀 완벽함을 요구하실 것 같아서 좀 깐깐해 보이나 봐요. 살짝은 그런 걸 일에 있어서만큼 아 일에 있어서 깐깐하다. 네네네. 만약에 저분 밑에서 일하면 일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아, 연봉 협상 이후에는 아, 한번 네네. 연봉 듣고 계산 내려보겠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앵커 진짜 감 좋으세요. 왜요? 진짜 이거 못 맞췄으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이분은 JTBC 뉴스 콘텐츠 부분 사장님입니다. 저희 보도국 사장님입니다. 우리 사장님 지금 첫 방송도 보고 있고 지금도 보고 있거든요. 뷰티 쪽일 것 같고 그 깐깐할 것 같고 그리고 같이 일은 연봉 듣고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다 네. 보고 있대요. 지금도 아마 볼 것 같은데 제일 이겁니까? 제일 최고 대장? 제일 최고 아유 지금? 네 근데 보고 계실 것 같으니까 영상 편지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이거 네? 얼굴 한번 숨 한번 들숨 날숨 자 우리 사장님에게 한마디 저희는 지금 JTBC 전진배라는 함선에 탑승해 있습니다. 저희는 후진은 없습니다. 전진배 사장님과 함께 이 함선을 완벽한 항해를 하고 싶습니다. 전진배, 전진하시죠. 전진배, 화이팅! 화이팅! 뉴스페이스도 전진. 후진은 없다, 오직 전진.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인데 오늘은 네. 좀 괜찮으셨죠? 뭐 항상 이렇게 여기자가 이렇게 나와서 같이만 해주신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나오겠습니다. 네, 시사 깨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동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